출제. 본인이 합성함수가 시험범이잖아. 무조건 나와. 알았죠? 그러면 해야지. 아, 모르잖아, 너네. 해놔. 역함수는. 갑니다. 여러분, 그 우선 표현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 얘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약속이 많이 돼. 약속이야. 알았지? 쓰기 불편하니까. 문제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거야. 얘를 이렇게 나타내 볼까요? 이렇게. 어허? 무슨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fx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2분의 x, x가 짝수일 때, 그리고 2분의 x 플러스 1, x가 홀수일 때야. 그랬을 때 fn 49는 2. 를 만족시키는 n값 구하래. 됐음? 괜찮지? 그 만약에 내가 이걸 F49로 구해볼 거야. F49로 구할 건데 X가 짝수야 홀수야? 홀수지, 홀수. 그러면 위엔 라인 타라는 거야? 아랫 라인 타라는 거야? 아랫 라인 타라는 거지. 1 더한다면 2로 나누라는 거야. 몇 나와? 25 이렇게 돼. 할 수 있겠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다고. 이렇게. F2. 다시 쓸게.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가 이거라고. 근데 얘는 알고 있잖아. 얘 몇인데 지금. 위에 구해놨잖아. 25. 공감하세요? 어? 그랬더니만 25는 홀수잖아. 그럼 위에 거 타, 아래 거 타. 위엔 라인. 그지? 위엔 라인이네. 아랫 라인. 그럼 25에 1 더하고 2로 나누면 몇이야? 13. 이렇게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또 다시 얘를 구해달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얘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거거든. 근데 이거 구해놨어. 13이라고. 맞아요? 이거 계산하려면 1 더한 다음에 1, 뭐야? 계속 그래래. 뭐야? 7. 이렇게. 그지? 그럼 같은 이유로 이제 좀 빨리 가자. 규칙성을 발견하면 F 4의 49는 얘 짝수야 홀수야? 홀수지. 그럼 1 더해서 2로 나누면 몇 나와? 4 나오지. 그 다음에 F5의 49는 얘 짝수야 홀수야? 어? 짝수 나왔다. 위에 거 타야 돼.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2분의 X 아래. 몇 나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6 49가라고 하면은 얘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어떤 거 타? 위에 거 타? 아래 거 타? 위에 거. 그래갖고 1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2 나오는 값 구하래. n값 몇이야? 5가 돼. 5. 지금 이 3-11번을 통해서 이 fn 이런 합성함수에 대한 연습을 한 거고, 유제 문제를 한 번만 더 풀어드릴게요. 유제 문제. 유제 문제 보면은 3-31번 있어.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역시나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 F1의 X는 FX고 FN의 X는 얘는 F동글뱅이 F의 N이다.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이것만 해줄게.
출제 가능성은 지금 풀어주는 유죄가 훨씬 높아. 얘가 나온다고. 똑같은 표현인 건 알겠지? 그쵸? 똑같은 표현이야? 선상님, 이거 구해볼래요? 이게 F 그냥 1이야. 몇이야? 2. 오케이. 선상님, 이 문제에서만 표현인 건데, 이걸 구하라는 말은 F 동글뱅이 F에 1이라는 거니까, 이거 두 번! 이렇게 된 거니까 F1이 2잖아. 이게 F2라고 쓸 수 있어. 그지? F2는 어디로 가? 3. 이렇게 하면 된다고. 문제에서 F3에 1 구하라고 돼 있으면은 F 동글뱅이 F 동글뱅이 F에 1이니까 얘를 구하면 되는데 얘 계속하면 좀 바보 같잖아. 이거 구해놨잖아. 어디? 이거. 3이라고. 이렇게 되겠지? 몇이야? 1.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많이 반복한 것 같아요. 알았죠? 틀리지 말라는 거야, 이 문제. 그럼 F4의 1은 F1인 거니까 이거는 이거나지 이거. 몇이야? 2. F5의 1은 F에 이거나지 이거. 2인 거니까 3 나와. 그만. 이걸 설마 80번 하면 시험 시간 끝났겠지? 어느 적당한 시점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던가 규칙성이 발견될 거야. 뭐 1씩 커진다든지 2배씩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규칙성이 발견되던가 적당한 때 계속 똑같은 숫자가 돌고 돌 거야. 봐봐. 2, 3, 1. 2, 3 뭐 나올 것 같아? 1. 2, 3, 1. 2, 3, 1. 몇 개씩 반복돼? 3개씩 반복되지. 그래갖고 이렇게 3개씩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거를 주기성을 갖는다라고 그래. 무슨 성? 주기성. 주기가 3인 거야. 3개씩 반복되는 걸 주기가 3인 함수. 4개씩 반복되는 걸 주기가 4인 함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돼. 알았지? 콜? 얘 주기가 3이니까 F89 하는 거지. 이제 잘 봐. F80 같은 소리 하고 있네. F80의 1. 얘를 구하는 거지. 이거 몇 개씩 반복된다고? 3개씩. 그죠? 여기 쓰는 거 주기로 나는 나머지 쓰는 거야. 주기로 나는 나머지. 봐. 주기로 나는 나머지 몇이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지. 이거라고. 3. 똑같잖아. 4. 3으로 나눠 봐. 나머지 몇이야? 1이지. F1이랑 똑같다고. 2. 그래서 주기로 나눈 나머지 3, 2, 6, 3, 6, 18 몇이야? 2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써주면 돼. 알았지? 그래서 주기로 나눈 나머지 써주면은 찾아. 똑같은 거. 오 여기 있다. 3. 그래서 앞덩어리 게 3이야. 이해했죠? 이해됐으면 빨리 뒷덩어리 해. 여러분 잠깐만 봐 보세요. 아니 반복되는 거 찾았지? 어떻게 할 거야? 문제에서 만약에 F10 구하라고 했어 봐. 그럼 이거잖아. 1, 1, 1, 1. 주기가 3이었지? 3으로 나눈 나머지 몇이야? 1이니까 1!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쓰면 얘 답 몇이야? 2가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썼어 봐. 이거 구하래. 그럼 12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잖아. 이렇게 하고 어, 뭐야 이러면서 눈물 흘리지 말고 제발.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랑 똑같다는 거잖아.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이 다 똑같다고. 1이라고 1. 이렇게. 알았지? 진짜 이거 나온다. 3-12번입니다. 하드라고 적고.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건데 내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네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되던가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맞잖아. 나의 설명이 이쁘장하지 못해서 너가 이해가 안 되던지 아니면은 너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걸 거야. 알았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문제 어려우니까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필기할 시간 따로 줄 테니까 이해부터 해. 알았지? 그래도 안 되잖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다시 보내줄게. 네가 독학해. 영상 보고. 설명 내가 해줬으니까. 얘를 1시간 동안 해도 안 되는 경우로 봤어. 진짜. 얘를 2시간 동안 해도 안 되는 애는 안 돼. 왜 안 되냐? 앞에 게 엉망진창이라서. 이해는 했지? 어? 설명은 천천히 해줄 테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영상을 보내준 걸로 다시 한번 봐보시라고요. 내가 2시간 동안 해도 안 되고 3시간 동안 해도 안 된다는 건 앞에 개념이 너무 부족해서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친구도 있다는 거야. 여기에 있다는 게 아니고 그랬던 경험이 많다고. 알았죠?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 야 이거는 그냥 3으로 나눈 나머지, 그 주기로 나눈 나머지 이것만 외워도 풀 수 있다고. 방금 건. 이건 좀 달라, 간다. fx는 fx를 만족시키는 x값 다 구하래.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함수, 합성함수를 구하던가. 뭐라고? 이걸 만족시키는 합성함수를 구하던가. 아니면 얘를 이쁘게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데 우선 기하학적으로 해석해서 한번 풀어볼게. 치환하고 싶어. 엑스랑 스몰 엑스랑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좀만 더 과감히 치환하자. T로. 괜찮아? 그럼 저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FT는 T지. 뭐야, 별거 아닌데요? 그럼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하고도 남지. 내가 겁만 준 거야. 그치? 됐죠? 근데 그림이 이렇게 됐어. 야, 이거 T로 T다. 이게 T, T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맞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FT는 T인데 저걸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야. 나 양쪽에 뭐라고 썼어? YY 썼지? 얘를 그리겠다는 거야. 얘를 그리겠다는 거야. 이제부터 갑자기 싫어지고 있지? 아, 라지 X로 할 걸. 그리고 라지 X로 바꾸자. 나 두려워졌어. 괜히 다 잡고 X로 바꿔. 아직 필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Y는 T 못 그릴 것 같아서 겁나서 피신했어. 됐지? 그냥 T를 다시 X로 바꾼 거야. Y는 라지 FX 그려져 있지. 핑크색 그래프. 여기. 이거 X로만 바꾸면 되잖아. 그지? 이게 핑크색 그림이야. 예. Y는 FX. 그려져 있다. 됐죠? 그리고 얘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Y는 X 그려야 돼. Y는 X라는 건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6 넣으면 6 나오는 거니까. 야호! 이렇게 그려줘. 됐어? 혹시 들어봤니? 실근은 교점이라고? 그치? 들어봤어야 돼. 1학기에 거의 모든 내용이야. 실근은 교점. 실근은 교점. 그래서 핑크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점 찾을 거야. 핑크색 그래프 여기 있지? 파란색 그래프 여기 있지? 와우! 만나는 점이다. 야호! 만나는 점이다. 이렇게 돼. 그치? 그래서 얘를 땅땅땅땅땅 했는데 오씨 이거 모르겠다. 이거 약간 별이라고 해. 띵띵띵띵띵띵띵 얜 6이다. 그치?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실근이라고 그래.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실근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라지 X가 별이랑 또는 라지 X가 6이 나와. 만나는 점에 X좌표가 실근이라고요, 친구들. 이거 근 1이랑 5잖아, 1이랑 5잖아. 이거 그지같이 그림 그려서 풀잖아? 이렇게 풀 거라고. Y는 X-1, X-5 그릴 거예요. 그래, 그려라. 이렇게 그려줘. 언제 배웠는데요? 중3 때. 언제 배웠는데요? 고1 때. 이미 지나갔어. 이렇게 그려.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그리는데요? Y는 0? 이거 X축이야, X축. 그래서 X축 이렇게 그린다고. 근데 실근은 교점이라며. 실근은 교점. 실근은 교점. 핑크색과 파랑색이 만나는 점. 핑크색과 파랑색이 만나는 점. 너가 근이고 너가 근이야. 1하고 5. X축과 만나는 점. 교점의 X좌표라고. 교점의 X좌표 별이랑 6이라고. 그래서 X는 별 또는 6이라고. 근데 사실 저거 저 X는 대문자 X였잖아. 라지 X. 라지 X야. 너 어떻게 생겼어? 나 사실 스몰 FX야. 그렇구나. 라지 X야. 너 어떻게 생겼어? 나 사실 스몰 FX야. 그렇구나. 또 다시 해야 돼. 또 해요? 어, 또 해야지. 차라리 틀리고 싶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된 거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얘 또는 얘를 구해야 돼. 됐지? 또다시 또 할 거예요. 어, 또 이제 마지막 이거 안 할게 이제. 이렇게 할 거야. 괜찮죠? 그럼 i는 fx. 얘 그래프와 y는 6. 요놈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 찾을 거야. 따라서 봐봤더니만 얘는 그려져 있어, 문제. 사실 네가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됐지요? 노란색으로 Y는 FX 그리고 파란색으로 Y는 6 그려야 되는데 얘는 6에다가 가로줄 띡 이렇게 되는 거야. 와우! 이렇게. 그러면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실근이라며. 진짜 찾았다. 몇이야 이거? 와우, X는 0. 응? 몇이야? 몇? 6. 잘했네. 됐지? 이거 내가 원래 그림 두 개로 끝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여러분들 엄청 아끼는 거야. 똑같은 그림을 몇 번 그리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노란색 그렸다. 예. 어? 진짜 별은 못 그리겠다. 와. 와, 이건 못 그리겠네. 별아, 너 어떻게 생겨먹었어? 라고 하면은, 별은 0하고 3 사이에 있는 값이야. 뭔지 몰라, 나도. 아직 안 구해봐서, 직접. 0하고 3 사이에 있는 값이야. 그지? 그럼 0하고 3 사이에 있는 걸 가로줄로 그을 거거든?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3 정도 될 거고, 별아, 별아. 한 이 정도 있는 거야? 어, 대충 요 정도 있어. 이렇게 딱. 별. 그거랑 만나는 점의 X좌표가 근이잖아. 그래서, 어? 2인가? 라고 하기엔 너무 무섭잖아. 너무 찍는 것 같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 베라, 라고 해. 그래서 이거의 근은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여기까지야. 됐죠? 저 알파 베타를 찾으라고 하면은 이제 욕을 하면서 함수를 구하고 난리 나야 돼. 합성함수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실근에 합을 구하래. 잘 들어. 진짜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진짜. 여기 3에 대해서 대칭인 건 보이지 이거. 이런 거 X는 3대칭이라고 하거든? 내년에도 나오고, 내후년에도 나오고, 평생 나올 거야, 수능 때까지. 이런 개념은.
x는 3대칭인데 0하고 6이지. 둘이 더하면 뭐 나와? 0 더하기 6 해가지고 6 나오지. 근데 이거 그런 거 같지 않냐? 얘네 둘의 중점이 3. 중점 구하는 방법 뭐야? 0 더하기 6을 2로 나누면 되잖아. 3 나와. 갑자기 왜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만약에, 진짜 만약이야. 잘 봐. 내가 이렇게 긋고 여기 1이라고 했어. 이거 몇이라고 할래? 이거 유리 맛이야. 5야. 그지? 왜냐면 이게 다 좌우 대칭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한 칸이니까 이게 한 칸 차이잖아. 그래서 1이랑 5도 해서 6이라고 할 거잖아. 갑자기 내가 이랬어. 알파랑 베타래. 안 알려줬어. 근데 둘이 더한 건 몇일까? 6이야. 끌지 않겠니?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3 나와야 되거든. 중점이 더해서 2로 나눈다잖아. 이 둘에 정가운데 무조건 3이 나와야 돼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누면 3이 나와야 된다고. 다시 얘가 2잖아. 얘가 그러면 몇이야? 4인 건 되지. 둘이 더하면 몇 나와? 6 나오지, 6. 그지? 근데 그게 6 나오는 이유가 네 둘의 가운데가 3이라서 그런 거라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감마 델타라고 하면은 감마 더하기 델타는 6이라고. 가운데 거 두 배 하면 된다고. 됐지? 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로 나누면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가운데 거. 3이 나와야 돼. 공감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야? 6. 자, 근 더한다. 0 더하기 6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6 더하기 6이니까 답 몇이야? 12가 답이야. 끝. 필기하세요. 똑같은 얘기. 치환한다 하나 했고 같은 얘기. 실근은 교점. 같은 얘기. 실근은 교점. 같은 얘기. 실근은 교점. 그리고 그래프가 어떤 값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이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거인 너가 나온다. 잘 적어두시고요. 그럼 방금 전에 엄청 어려운 위기를 이겨내셨고요. 학교에서 잘 들어야 돼. 학교 수업을 듣는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를 들었니?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를 아주 진하게 알려줬다 라고 하면은 낼 가능성이 있거든. 어? 그래갖고 그 수업을 듣고 선생님 학교에서 이걸 알려줬어요 라고 하면은 나한테 과외 받으면 돼. 알았지? 저거를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로 풀 수도 있어.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있잖아.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학교에서 해준다 라고 하면 나한테 꼭 알려줘야 돼. 이해는 했지? 역함수야. 역함수라고 하면은 x에서 y로의 함수가 이렇게 f라고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1대1 함수네. 1대1 함수가 됐는데 나는 이게 궁금해. 이런 걸 역함수라고 그래. 거꾸로 쓰는 거. 알았지? 아, 역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역 함수라고 하고 f 인버스 x라고 읽어. 그래갖고 이렇게 거꾸로 쏘는 건데 이렇게 거꾸로 쏘는 게 함수가 되려면 쏘는 쪽에서 반드시 원샷 원킬을 해야 되잖아. 근데 원샷 원킬 했네. 원샷 원킬 했네. 원샷 원킬 했네. 그런데 누가 쏘지 않고 있어. d가 건방지게 쏘지 않고 있지. 그래서 얘는 누구 때문에 역함수가 될 수 없어? d 때문에 역함수가 될 수 없어요. 얘는 존재하지 않네. d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1대1 함수이긴 한데 1대1 대응까지 돼야지 역함수가 존재해. 알았지? 수현이 듣고 있어? 1대1 함수이긴 한데 1대1 대응까지 돼야지 역함수가 존재해. 그래서 1대1 대응으로 내가 바꿔버릴 거야. 그렇게 바꿨어? 얘는 역함수가 과연 존재할까?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원샷 원킬, 원샷 원킬, 원샷 원킬 역함수 존재하네. 알았죠? 이런 걸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함수라는 거야. 대응이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래서 F1값 구하라고 했어. 여정이가 구해. F1은 뭐야? 방금 전에 말했어? 뭐라고 그랬어? 눈? 뭐야? F1은 뭐라고? B! 잘했어. B야. F인버스 B는? 이거 하나만 더 해줘, 여정아. 1. 그지? 수현아, 준비됐어? F3은 뭐야? C. F 인버스 3은 아니 C는 3. 여기까지 되는 거 맞죠? 끝이야. 그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은 하나만 잘 따라오면 돼. 이 둘 단계를 보니까 3이 C한테 쐈지. 역함수는 C가 3한테 쏘겠지. 1이 B한테 쐈지. 역함수는 B가 1한테 쏘겠지. 그래서 두 번째 성질 F 인버스 A가 B잖아. 그럼 FB는 뭐라는 걸 알게 돼? A라는 걸 알게 돼. 알았죠? 인버스가 보이면 떼면서 자리 바꿀 수 있어. 인버스가 보이면 떼면서 자리 바꿀 수 있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붙이면서 자리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C가 F3이래. C가 F3이래. C가 F3이래. 얘가 뭐라고? F3. 그 왼쪽 오른쪽에 가로 있고 F 인버스라고 돼 있네. 몇 나와? 3이 나온대. F랑 F 인버스랑 합성했더니만 3이 나오네. 다시 써볼게. 이거랑 요거를 이렇게 합성시켰더니만 3이 3으로 튀어나와. 한 번만 더 한 번. 1이 F 인버스 1래. 이게 뭐라고? F 인버스 B라고. 근데 여기에 F를 왼쪽 오른쪽에 했고 이게 B가 나온대. 이게 다시 쓰면은 여기서 쓸게. F 동글뱅이 F 인버스 가로 열고 닫고 B를 했더니만 뭐가 튀어나와? B. 또 알 수 있는 사실.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은 B가 B. 3이 3. 그지? 퀴즈. 내가 이랬어. 뭐 튀어나와? 멸.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알았지? 이해했지? 그렇구나. 별로 어렵지 않구나. 라고 해서 세 번째 성질. F 인버스 X는 X가 튀어나와요. 안 이쁘다. 뭔가 글씨가. 세 번째, F랑 합성시키면은 퉁 효과, 퉁.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역함수는 X가 Y 역할로 바뀌고 Y가 X 역할로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역할 체인지 한다는 거를 도형에서는, 함수에서는 Y는 X 대칭 한다고 그래.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려면 y는 x 대칭을 하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 다시 x가 y의 역할을 하고 y가 x의 역할을 하는 걸 y는 x 대칭이라고 하잖아. 그치?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원래는 천천히 배웠던 거 지금은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들어가면서 자리 바꾼다라고 하면 돼. 들어가면서 뭐 한다고?
자리 바꾼다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들어가면서 뭐 한다? 자리 바꾼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가볍게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도 지장이 없으시겠죠. 그래갖고 계속해서 문제를 후다닥 풀도록 하겠습니다. 3-13번 별표 치시고, fx는 ex 플러스 a, gx는 ax 플러스 b래. 됐습니까? 풀겠습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을 K라고 쓸게. 아니야, 싫어. 별이라고 할래. 자, 이거 보면 지하나 어떻게 하고 싶어? G 인버스 오는 별. 자, 방금 전에 생명이었어요. 인버스가 보이면 없애버리고 싶다. 삼프리콜? G 오는 별이래. 아, 뭐라는 거야. G별이는 오래. G별이는 오래. 근데 난 얘 알고 있고, 얘 알고 있어. 그래서 저기다 별 넣고 O 나와야 된대. 그럼 A별 플러스 B는 O, 그지? 그리고 또 저기다 다시 조금 험난해 보이잖아, 계산하기가, 그지?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합성함수 그냥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A랑 B를 처리하고 갈 거야. 여기 있잖아, 합성함수를 구해버릴 거라고. 뭐라고? 예. 예, 구해보자. GFX니까 G에다가 FX를 넣으래. G에다가 FX를 넣으래. 그럼 G에다가 FX를 넣으면 A에 FX 플러스 B. 이걸 언제 배웠어요? 어제. FX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그럼 A에 EX 플러스 A에 더하기 B야. 콜? 정리를 하면은 이게 fx라고. eax a제곱 플러스 b, 얘가 g fx인데 너랑 같아야 돼. 그지? 같아야 된다고.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a는 몇이야? 1이지. 왜냐면 여기다 1 넣어야지 2 나와야잖아.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는 뭐라는 걸 알게 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되지. 좌우 비교 항등식. 그래서 a는 1이니까 b는 몇이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지. a는 1 넣으면 1이고 1은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a는 1이요. b는 마이너스 2래. 아, 구했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G별이 O 나온대. G에다 별 든다. G별은 1 별 플러스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될 거야. GX가 1X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별 넣는 거야, 그냥. 얘가 O 나온대. 별아, 넌 누구야? 난 7이지롱. 이렇게 쓰는 거야. 답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 3-37번 풀어보세요. 자, 간다. 좀만 힘을 내. fx는 x 이렇게 돼 있고, 뭐야 이건. 요걸 구하래.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봐. 저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함수, 역함수까지 구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필살기 쓰는 거야.
굳이 뭐 필살기도 아니야. 인버스가 보이면 뭐 해라? 떼라. 이렇게 된 거야. 어디가? 마팔이었구나. 얘가 마팔이었대. 마이너스 8. 똑바로 써라.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별값이 마이너스 8 나오는 거 찾으면 돼. 별을 대입했더니만. 괜찮지?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서 마이너스 8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8이 나올 수도 있지. 별을 대입했더니만. 그래서 자, x가 1보다 클 때는 fx는 x가 되니까 별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8이라고 써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별값이 마이너스 8인데 그게 x값이잖아. 근데 1보다 커야 된다며. 그래서 얘는 모순이야. 말이 안 돼. 이해해서 못했음. 됐어? 다시. 아니, 별이 x값이잖아. 근데 x가 1보다 작다면 아래쪽 함수를 쓸 거라고.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아래쪽 거 쓸 거라고.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단 작아야 돼. 나오는 x가. 그래, 여기다 별을 대입할 거잖아. 마이너스 별 제곱 플러스 2별, 얘가 뭐 나온다고? 마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 계산하면 넘기면서 계산하면 별 제곱 마이너스 2별 마이너스 8은 0이 될 거고 오른쪽으로 다 넘긴 거야. 2주분해하면 4, 2 마이너스 별아, 넌 4 또는 몇이 돼? 넌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되는데 별값이 x값이잖아. 근데 뭐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니만 답이야. 콜? 표현이 됐어? 창민이 콜? 나이! 이 정도 됐으면 인버스가 보이면 떼라. 아주 잘 할 수 있겠죠? 똑똑이들. 3-15번 별표 3개. 에프의 역함수를 G라고 한대. 자, 이 문제 들으면은 진짜 아무렇지 않게 풀거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들을 때는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되거든. 근데 막상은 혼자 풀려고 하면 잘 못 풀는데, 알았지? 잠깐만. 들려? 괜찮아? 죽은 줄 알았는데, 순간? 내가 잠시 고개 빠져있었어? 연습 좀 할게. 간다. 여러분, 이거에 역함수 구하래. 아까 전에 저기다 적었던 내용이 팅팅팅팅팅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역함수는 y는 x 대칭하면 구할 수 있다며? 역함수는 y는 x 대칭하면 구할 수 있다며? x랑 y랑 바꿔. y는 x 대칭하잖아? 그럼 x는 3, y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이게 역함수야. 이게 역함수인데 이렇게 쓰면 욕 들어먹는다고. 뭘로 정리해줘야 돼? y는으로 정리해줘야 돼.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하면 3y는 x-1이고 y는 뭐라고 칠 수 있어?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유노미의 역함수 f 인버스 x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역함수를 간단한 건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긴 있어야 돼, 알았지?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y는 x 대칭. 근데 이거는 얘의 역함수를 구할 건데 얘로만 표현하래. 그지? 우선 스타트는 무슨 대칭하면서 시작해야 돼? 역시 y는 x 대칭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감하시죠? 그지? 바꾸면 되지. 뭐가 문제야? 자, 여기까지 일단 못 알아먹게. 됐죠? 근데 우리의 목표. 쟤를 탈출시켜야 돼. 누구? 쟤. y는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거를. 알았지? 탈출시키는 방법 알려줄게. 퉁 효과 쓰는 거야, 퉁 효과.
양변에 F의 인버스를 합성시킨다고 생각해. 그게 여러분들 좀 편해하더라고. 편하게 생각하더라고. 여기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라고. 봐봐. 양쪽에 이렇게 같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핑크색 부분 보여? 앞쪽에다가 인버스, 인버스.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효과 일어나? 퉁 효과 일어나지? 사라진다고. 테트리스 퉁. 되고. 뭐야? 그죠? 근데 뭘로 정리해야 된다고? y는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4y는 f 인버스 x 마이너스 3 4로 나누면 y는 4분의 1 f 인버스 x 마이너스 3 같은 소리 하고 있네. 4로 나눴다고. 요래요래 될 거야? 아 근데 얘가 뭐라고 돼 있어? f의 역함수는 문제 뭐라고 나와 있어? 아, g. f의 역함수는 g로 나와 있대. 그래서 4분의 1에 gx 마이너스 4분의 4. 아니 문제 나와 있어. f랑 g는 역함수 관계라고. 그래서 f의 역함수는 g라고 바꿀 수 있다고. 다 몇 번이야? 1번이야? 안 어렵지? 그거 풀고 있어. 그거. 유제 3-43번 풀고 있어. 풀고 잠깐 쉴게.